안녕하세요, 윤성은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행복의 나라입니다. 행복의 나라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재판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에 대해서는 남산의 부장들이라든가 그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영화들을 통해서 어, 잘 알고 계실 테고 그 사건 자체는 많은 영화들에서 다루고 있었는데요. 이번 영화는 특이하게도 그 이후에 있었던 재판에 대해서 다른 작품입니다. 정치 재판이지만 단 16일 만에 끝났었던 졸속으로 진행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재판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다루고 있는데요. 어, 실존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많이 각색된 부분들도 있고 어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다 이름을 조금씩 바꾼 것이 특징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서울의 봄에서 보셨던 그런 방식대로 말입니다. 이 영화에는 이선균 씨가 등장을 하는데요. 전에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던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등장했었고 그것은 이제 그분의 유작 중의 한 편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나중에 촬영했던 작품은 바로 이 행복의 나라입니다. 이선균 씨가 맡은 인물은 은 박태주라는 인물인데요. 중앙정보부장의 수행 비서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명으로는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의 수행 비서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에 회부되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증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끝까지 그의 상관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에는 조정석 씨도 주연으로 출연을 하는데요, 바로 정인후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박태주의 변호인으로 등장하는데 어, 당시에 이제 이 박태주의 변호인은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실존 인물인 태윤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의 역할을 한 캐릭터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정인후라는 캐릭터인데 조정석 씨의 연기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배우들이 연기하는 한 번도 영화. 영화 속에서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었던 재판, 어, 이 정치 재판의 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요, 그 과정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 행복의 나라를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은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은입니다. 네 얼마 전에 8월 15일 광복절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어, 휴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러나 아직 일본 정부가 청산해야 될그 역사의 잔재는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광복절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어, 연출하신 두 분의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네, 김태영 감독님과 최규성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1923 간토 대학살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제가 참 미소로 두 분을 환영하고 싶었는데 어, 이 작품의 무게가 있는 만큼 네, 오늘 좀 진지한 대화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어, 감독님들 어떻게 이 영화 구상하시고 만들게 되셨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주 작은 어, 것이 좀 어, 의문이었어요. 유, 유언비어가 뭐, 간토에, 그, 도쿄에, 에, 거기, 우물에다가 독을 넣었다. 아, 조선인들이. 그리고 조선일이, 인들이 폭동을 했다. 그리고 조선인들이 강간했다 겁탈했다. 이런 게, 이런 요언비어가 어떻게,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정말 사실일까, 아닐까,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나 같은 다큐멘터리스트도 모르는데, 이거는, 어, 좀 더, 어, 이 역사의 진실, 그리고 이 유언비오의 원천지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어, 그렇다면은 5년 동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드셨는지, 네, 일본이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 네, 그 자료 수집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가 이 영화가, 이 다큐가 어떻게, 어, 그동안 방송에서 조금 조금씩 언급됐던 것하고, 달라야 되느냐, 차별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본인의 시각에서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돼서, 일본인 추적자 네 분이 주가돼서 나옵니다. 한국인 추적자는 한 분, 사진으로 추적하시는 정성길, 어, 개명대 교수님이, 어, 추적자 5인 중에 한 분입니다.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자료 부분이, 어, 중요하면서도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 저희가 이제 연도 나오고 날짜 나오고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잘못 소개하게 되면 어 우익 세력들이 이걸 갖고 공격을 하게 네, 됩니다 그렇죠. 네. 그걸 아주 조심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김태형 감독님하고 저하고 어디 선까지 보여줘야 되냐? 어, 그리고 정확한 날짜들을 어, 어디 음. 기준으로 잡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네. 간도 대학살의 정확한 건몇 명이 주, 돌아가 희생당하신 숫자가 아니라 네. 이제 정확한 이 사실 자체를 일본 정부는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laughs> 또 가지고 나오셨는데 한번 이제 샘플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삽입이 되어 있어서 그 저희가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에서 어 촬영을 시작하면서 이거를 촬영을 딱 하다 보니까 여기에 9월 3일 조선인 3명 총살 그리고 9월 며칠 5명 어, 총살 제 15연대 이런 게 영화 속에 세밀히 담겨 있어요. 네. 최초로 이 학살의 역사를 담았는데 일본에서 방위성. 공무 비고 중에 있는 문서들이에요. 문서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구은해서 네. 기록이 다 있어요. 저희는 아마 100분지 1일 거예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몇 명, 며칠, 장소, 몇년대 어떻게 살해했다 다 있고 네. 심지어는 이게 그 당시 재해인데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개업연구 네. 보고 했으니까. 네. 무기를 사용했는데 누구한테 사용했느냐. 조선인들한테 사, 사용했어요. 그 무기 사용한 예를 어, 한 표가 너무나 세밀하게 있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대학살에 대해서 절대 부정할 수가 없는데도 일본 정부는 이것을 숨기려고 10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식 표현으로 한다면 부정은 아니에요. 음. 이 자료의 원본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원본을 찾으려는 것이 필요치 않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부정은 네. <laughs> 그 그러니까, 아닌데. 그게 네. 도망가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같은 일본 야리통 요시우 의원님은 전참 의원께서는 그런 식으로 도망을 간대요. 일본인들은. 음, 이런 현 시점에서 정말 이 다큐멘터리를 갖는 의미는 너무나 큰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저, 그 간토 대학살에 대해서 근데 한국인들조차도 저희 세대의 어, 사람, 국민들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박열이라는 영화 나오면서 좀 다시 이제 조명되고 했었는데, 좀 한국에서는 지금 이걸 이렇게 밝히려는 뭐 이렇게 학자분들이라든가 뭐 그런, 그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있어 왔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취재 영화 촬영 중에서는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첫째는, 어 사실 이 간토 조선인 학살 부분은, 어, 일본 사회에서는 굉장히 금기시 됐던 사회 문제였, 그 하나, 그큰 사, 건이었고 한국에서도 조차도 사실 이 간,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전문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 예. 네. 그, 왜냐면 첫째는 살해한 장소가 일본이었던 점이 가장 컸고요. 음. 그 다음에 학살이었기 때문에 살아서 계셨던 분들이 아. 굉장히 드물 없어요. 아. 65년도에 한일협정 이기 전까지는 또 일본에 가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환경들도 있고 음. 하지만 그것들은 다 이제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이제 이학사에 당한 이 당한 사람들이 일단은 주로 노동자들, 음. 네, 그들이 대부분 노동자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네. 힘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많이. 어, 알리지 못한 음. 것 자체가 큰 문제였던 거죠. 네. 하나 더, 어, 알려지지 않았고, 네. 알리지 못했고, 네. 그 다음에 안 알고 싶었던 것은, 아, 어, 광복 이후는뭐 했습니까? 광복 이후, 음. 1945년, 지금 79년인데, 광복 이후. 79년 동안, 대한민국 국가는, 어, 자기 나라의 동포인 조선인 희생자들에 대해서 한 번도 항의문이나 음. 어 그다음에 진상규명해달라고 어? 라고 일본 정부에게 문제 제기를 안했어요. 그러니까 국가로서 문제 제기를 안했죠. 그리고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이 문제 제기 안했죠. 대통령 그 많은 대통령이 바뀌면서 한 번도 문제 제기 안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알수 있겠습니까? 네. 잘못이에요, 이게. 네. 아, 지금, 뭐, 영화를 보면서도 그랬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더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1923 간토대학살은 꼭, 어, 보시라고 관건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제가, 어, 이 영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있어도, 제가 애원하고 싶은 마음이 <laughs> 드는 거는 정말 또 음. 처음인 것 같습니다. 1923 간토대학살. 어, 지금 옆에 세워놓은 저 판넬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죠. 넉전이라고 이제 종이 인형인데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넉스 길이는 이제 종이 인형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도쿄 스미다구의 이제 아라카와 강변이라는 학살당한 학살이 이루어졌던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 100주년 때1923 한일 추모사업단에서 음. 이 6,661명의 조선 희생당한 조선인들을 위한 한국식 장례식을 네. 열어주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 영화 속에서도 그이 넉전 이게 이제 종이로 이렇게 오려져서 네, 네. 아라카 강변에 6,661개가 싹 걸려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거기에 맞춰서 어 공주 봉, 봉현리 그 상현소리에서 응. 충남 무용문화재, 충청남도. 네. 네. 무형 문화재고 거기에서 이제 상여 소리를 해주시면서 장례식을 이제 네.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6661명의) 넋을 그렇게라도 위로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 메시지를 그~ 음. 아라카 강변 거기가 이제 많은 우리나라 진흥 한강 강변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 지나가는 많은 일본인들도 네. 바라보고 관심 있게도 바라봐주시고 했었거든요. 네, 네. 영화 속에서도 많은 일본인들이 참 마음이 아파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나 끔찍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반성하는 그런 목소리인 거죠. 악마예요, 악마. 네, 아, 네. 그악한그 양상을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조금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네. 좀 갖고 나왔는데, 네, 이게. 증언을, 어, 그 당시, 30대 회사원이 증언을 해서 일본 잡지에 기고됐고, 다 일본에서 정론화된 팩트입니다. 이것이 멀리 있는 곳이 요코하마 형무소예요. 형무소에서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무너져요, 담이. 그런데 자경단 및 관리들이 수색대를, 어, 결성해요. 한 7, 800명이. 그래서 여기에 한 200명 이상을 조선인 사냥을 해요. 눈을, 어, 죽창으로 찌르는 자, 그 다음에, 목만 잘라서, 건나 무뭐 200구루 가지에 시체 쭉 늘어놓고,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늘어놓고, 뭐, 사지가 절단돼 있는. 이게, 죄수 수색대가, 어, 한, 그 가장 참혹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일본에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조선인 학살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옛도 혼조 경사서고 지금은 마을 자료관으로 좀 열었다 안 열었다 하는데 여기에 조선인이 88명 이상이 수용이 됐는데 4일 밤 사이에 경찰이 목격을 한 것을 증언한 거예요. 네. 근데 칼로 베는 사람, 그다음에 도끼로 찍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빼고 마지막에 이 경사서 안에 조선인을 묶어 놓고 앞에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데서 톱으로 썰어요. 톱으로. 이걸 88명 전원을 몰살을 해요. 이게 혼조경찰서의 학살 사건이에요. 이것도 정확히 경, 아라이 겐지로라는 당시 경찰이 그장면을 보고 그대로 목격해서 기고한 거예요. 이런 학살의 방법들이 너무나 잔혹하고 짐승 같고, 그다음 에,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첫천 명이 죽였는데 이 방식으로 어, 학살당한 방법들이 너무나 음, 우리가 상상 못하는 지옥 같은 어, 이 이생의 생각으로는 상상 못하는 걸로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다큐멘터리 뭐 많이 보고 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좀 끌고 나가야 될까요? 이, 일본 정부의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단 인정 인정하고. 진상 규명. 네, 진상 규명을 하고 사제그 음. 다음에 유족들한테 네. 배상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배상의 문제까지 음. 그렇게 이제 나아가길 원하는데. 어, 일단은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국내에도, 네, 많이 알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좀 준비하신 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 사실, 김태용 감독님은 이제 몸도 불편하신데, 진짜 그 5년 넘는 기간 동안 일본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전 세금도 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후원 계좌를, 어, 저희 이제 언박싱 스토리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 좀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영화입니다. 네, 광복절에 개봉을 했고요.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사실 이제 후원 계좌라는건 그런 의미죠.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네. 어, 올해 1월달 1월달에 네. 제 어, 제작이 한 4년 넘었죠. 그러니까 계속 제작비가 빚으로 쌓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이 하나 날라왔어요. 네. 7개월 임대료 미납이니까 아. 어, 보증금 다 감었으니까 이제 나가서 세요라고 해서 그걸로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데 아.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거는 사명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이걸 알려야 될 사명이 있고 네. 그다음에 에, 저희 탁국맨들이 에, 에, 하는 이어 사람으로서 이 간도 학살 문제만큼은 올바르게 우리가 마지막 작품으로 생각하고 음. 어, 이걸 발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극장도 너무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 이거를 많이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어, 국민들이 여기에 또 젊은 세대들이 네. 과연 요즘 바쁘고, 음. 어,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럴 때, 아, 어, 이거까지 신경 써야 되냐? 근데, 보세요. 아니, 우리 역사, 우리의 3.1절 역사 아시죠? 위안보 역사 아시죠? 강제징용 역사 아시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6,661명의 학살당한 어? 예, 사건이 도쿄의 간도 대학살 사건이에요. 이거의 역사를 제대로 우리가 모른다면, 어, 우리가, 아 어, 국민으로서 참 부끄러운 거예요. 국민이 자기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그리고 12세 관람가로 되었으니까, 다행히, 네. 어, 어, 어머님이 또 부모님이 아이들 데리고 오셔도 될 만하다고 조희현 교육감이 님이 네. 예, 며칠 전에 어, 저희 시사회에 오셔서 보시고, 이 작품은 처음에 깊은 슬픔과. 분노가 취미로 온다. 근데 여기서 희망도 보인다. 일본 시민 양신단체들이 이렇게 몇십 년, 40년 이상 해오는 것에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우리 역사를 바라봅시다. 네. 이거 간도대학서는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봐야 된다고. 어, 칼럼을 쓰셨어요. 네. 어 조희연 교육관님도 뭐 영화 너무 좋게 보시고 이렇게 칼럼까지 쓰실 정도인데요. 어백한 분이 자발적으로 이간어1923 간토대학살의 영화에 대해서 이 지원을 지원 성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내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뭐강재규 감독님이나 이명세 감독님, 장항준 감독님 같은 어 한국의 감독님들도 계시고 뭐 조희연 교육감님 같은 또 이제 어 뭐, 지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함세웅 어, 신부님. 네, 어 네, 신부님도 계시고, 저희, 뭐, 김희성 배우님은 어. 이 영화에서 또 이제 나레이터를 맡아서 이렇게 녹음을 음. 해주셨거든요. 또 김현성 가수. 네. 김현성 씨가 또 음. 노래도 불러주시고, 많은 분들이 음. 참이 좋은 영화에 참여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저도 좀 미리 알았으면은, <웃음> <웃음> 네, 숟가락을 얹어 써야 되는데, 네, 다음에 또 영화 만드실때그 아, 분들 중에 꼭 중요하게 언급을 하셔야 될 네. 분들이, 저희 한길사의 김원호 어, 대표님과 어, 미우이로 아주 유명하신, 지금 핫하죠. 음. 정말 핫하신, 미우이 전에 에, 김미옥 작가가 영화를 한두달 전에 보시고 네. 김문성 작가 나르신 전에 보시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음.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 국민들이 보게끔 해야 됩니다. 아, 어, 조직 위원회를 해서 네. 101인을 조직 위원회를 결성해서 음. 영화 보기 운동, 학교 네. 어, 어 영화 우리 역사 영화 에, 1923 아, 간도 대학설 보기 운동을 아, 펼치자라고 네. 해서 어 하셨는데 중요하신 동아투이위원장의 이비용 위원장님도 흔쾌히 몇몇 분들 음. 데리고 오시고, 네. 어, 공동 제공자로 나오신 가톨릭문화원의 박유진 신부님, 가톨릭문화원도 저희에게 참여하셔서, 모든 분들이 어, 정말 깜짝 놀라, 어떻게 이렇게, 어, 또 어, 문화재청장인, 전문화재청장인 네. 정재숙님도까지 어, 네. 하셔서, 야, 이게 모여서 뭉치니까 뭔가, 음. 뭔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아, 어, 이게 배급을 하니까 돈 문제, 그 다음에 음. 극장 문제, 그러면 관객이 과연 어, 어느 정도 우리한테 공감을 해서 우리의 이 운동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가? 그거는 퀘션마크인 것 같아요. 네, 네. 1923 간토대학살 다큐 응원단 101분이 열심히 홍보를 해주고 계시지만, 네, 그래도 일단 관객분들이 많이 보러 와주셔야 극장도 늘어날 수 있고 또 좋은 네. 시간대에서 잡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도 <laughs> 좀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방송, 오늘 녹화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극장 코어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 이런 다큐 응원단 분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 후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텀블벅을 통해서도 지금 이렇게 후원을 모으고 있는데 어 감독님하고 저하고 처음에 이야, 농담 삼아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감독님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아니죠. 그 얘기를 음. 참 많이 했어요. 아유. 왜냐면 독립운동 하고 있어요. 네 예, 음. 지금 저희가 이게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영화 이야기보다도 빡 일본 정부가 항의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그치.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 그러면 그런데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누구나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막막함과 왜 일본 정부한테 이렇게 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라는 좀 음, 좌절감 그런 것도 느꼈어요. 전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화 개봉이 되고 3일되는 시점인데. 어, 꾸준하게 이 영화가 정말 어, 간토대학살이 제대로 알리기 위한 하나의 좀 방법, 수단으로 좀 활용되기 위해서 어, 꾸준하게 후원이 이루어지고, 그걸 갖고 저희가 최대한 영화를 많이 노출시켜주고, 공동체 관람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든 더 네. 지역별로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네. 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극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정말 이런 작품들은 또 공동체 상영 굉장히 또 중요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각 단체별로. 근데 어 지금 이 간토대학살 문제는 또 제가 알기로 좀 찾아보니까 뭐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다 너무나 이제 어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 정말 12세 관람가로 부담도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좀 자녀분들과 많이 이 영화 보러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오늘 하지 못하신 말씀 이 있다면 인사 말씀. 음, 저는 부탁드립니다. 있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저희 영화의 역사적인 증거 사진으로 추정되는데, 요코하마의 시신들에요 조선인 시신들로 추정되는 게왜 시신으로 추정하냐면, 여기 시신들이 발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얼굴들이 한되돼 있어요. 확인을 했어요 저희가 요코하마 도시발전 기념관에 이 요코하마 이 사건을 어, 사진과 어, 예, 모든 것을 자료를 하시는 분이 요시다 리스토 박사가 계세요. 거기 계시는 분이에요. 그 분이 어, 이거 음. 자기도 처음 본 아주 아주 귀한 백년전 사진 맞다 증거해 주셨어요. 네. 이걸 했는데. 그다 그걸 해서 저희가 일본에서 5월 13일날 네. 5월 13일날 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 저희가 100년 만에 처음으로 101년 만에 처음으로 어 간도 대학사를 어 한국 감독이 만든 어 한국 감독이 만든 간도 대학사를 처음으로 공개하게 됐어요. 한 사람이 외국 특파원들이 많이 왔어요. 외국 특파원들 그중에 프랑스의 르피가로 그 약간은 우파 신문이라고 해요. 르피가로지의 특파원이 보고 어, 이거 인터뷰 좀 합시다.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근데 레지 아르노라는 도쿄 특파원이 어, 쓰시면서 에이 어, 이, 자기는 다 쓰지만 어, 편집국에서. 어떻게, 어느 어. 날짜에 어떤 크기를 나갈지 모릅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쓴 기사가 5월 30일 날. 그러니까 14일 날쓴 기사가 어, 5월 30일 날 나간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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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음. 에, 이게 문화면이 아니에요. 음. 르피카로지의 음. 국제면 한 면을 전체에 차지했어요. 네. 어, 이 어, 헤드라인은 뭐냐? 일본이 잊으려고 하는 전쟁 범죄 간도 대학살이라고 했습니다. 야 희망이 있다. 이 어, 외국의 기자분들이 어, 그다음에 어, 기자분들이 이렇게 에, 세게 정말로 저희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어, 어, 국제면에 르피가로지 국제면에 난 건데 음.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우리는 연대할 수 있, 있구나 국제적으로 저희 네. 영화 보면 국제적인 제노사이드의 문제로 네, 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이게 어, 나중에 유엔인권위원회까지 가려고 하거든요 네. 앞으로 유엔인권위원회 어, 상영 좀 하자 상영 좀 하자 어, 유엔 총회에서 상영하자를 한1 년간 어, 모색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저희 힘만은 안 돼요. 국민의 힘, 그다음에 국가의 힘, 대통령의 힘, 음. 그분들의 힘이 있어야 그래야 백인인 응원단이 다 같이 운동해서 이 우리 역사를 바로 잡지 않겠습니까? 바로 알고 미래를 어, 일본의 이 시민들하고 희망적으로 가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독님의 열정이 <웃음> <웃음> 느껴졌습니다. 네, 네, 뭐, 마지막 네.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네, 네. 저는 우선 우리, 저희 1 9 2상 간토대학사 영화는, 어, 여기 계신 김태현 감독님과, 어, 저두 명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만드는 맞습니다. 영화였습니다. 네. 예. 그, 정말 제가 늘, 우리 스탭분들 명단을 쭉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도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소개를 너무 못하고 있어요. 네, 정말 네,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희가 뭐, 제대로 된 아주 그 뭐, 돈이라든지 그그 그 금액을 저, 다 드리지도 못하고 정말 그 분들이 이렇게 후원 개념으로 뭐, 받는 금액의 뭐, 10분의 1 혹은 아예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음, 저희 영화 결코 그두 명의 감독이 아닌 어... 모두의 감독 맞습니다 네. 모두의 감독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오늘 두 분의 감독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만드신 1923 간토 대학살이라는 다큐멘터리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 영화관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맨, 마지막 구호가 있다고요 네 같이 한번 외치면서 끝낼까요 오늘은 네저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 또 같이 좀 외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막도 팍팍 크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알리자 간토대학살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역사를 역사 잊은 민족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없다. 알리자 간토대학살.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라테를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우역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구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 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02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 TV와 탐사전을 온해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에 갈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